이번에는 네. 부동산 경기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많이 힘들었는데 보면 이제 금리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뭐 물건 사고 움직이려면 올해가 좋다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럴 때 지금도 보면 매물권도 많이 나오거든. 이게 이제 내년 이제 중반기 가면 이제 오른단 말이에요. 많이 지금 물건을 내놨는데 아무도 안 나가잖아 보면. 매매가 왜 돈이 안 돌고 그 터가도 문제도 있을 텐데 조금 잘 빠질 수 있는 방법 꿀팁을 내가 하나 알려주면 일단은 부동산을 다섯 군데를 가요. 거기 있는 대표자 명함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야. 그거를 내가 매매하고 싶은 곳에 만약 내구팅이가 있잖아 이렇게 딱 거기다 거꾸로 붙이는 거야. 응? 근데 이거는 자기 운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아 올해 문서운이 있든지 뭔가 운이 있으면 그렇게 비방만 잠깐 쳐놔도 금방 매매가 되더라고. 많이 해봤어 내가 손님들한테 써먹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토지도 있어. 이제 토지. 토지는 땅을 매매를 하려면 이제 땅을 내구팅을 또 판단 말이야. 내구팅에다가 옛날 소면 있어. 면을 삶아서 내구팅에다 넣는단 말이야. 그것도 막걸리 한 병씩 붓고 마음속으로 얼른 매매하게 해달라고. 국수는 이제 긴 인연이란 말이야. 끊어지지 않은 인연을 끌어당긴단 말이야. 수북히 쌓아놓으면 몰라. 보통 한 달, 보름, 많게는 두 달 안에 자꾸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꼭 올해는 문서를 잡으면 좋아요. 그러면 내년 가서 돈 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